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용훈 대표님을 모시고 토니 세바가 모든 국가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해야 되고 정부가 뭐 딴짓 하지 말고 여기 올인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나 오늘 그 토니 세바가 왜 모든 국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그 올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니 세바는 저희 유엔 미래 포럼 그렇죠. 멤버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20년 했는데 교수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예, 예. 책을 같이 냈고요. 네. 에너지 혁명 2030. 예. 그렇죠. 에너지 혁명 2030 내에서 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때 한전 사장이 토니 세바를 초청했어요. 저를 통해 가지고. 아무튼 그때 한 이야기는 앞으로 석유, 석탄, 가스, 바이오 다 없어지고 네. SWB만 살아남는다. 솔라. 그죠? 윈드,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 중동 국가들이 막 바짝 얼었었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노동이 사라진다. 네.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나왔듯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요게 지금 한 3일 전에 나온 거예요. 토니 세바가 모든 국가가 인간형 배치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예. 모든 국가가 인간형 로봇을 배치 올인해야 하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 그죠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건 참 놀랐습니다. 네. 한 나라가 한 10년 만에 그죠 경제 1인당 생산성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국가를 번영시킬 것이다. 네.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봇 노동에 투자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본 활용 사례가 된다. 그죠? 인간의 노동보다 이제 로봇 노동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전기, 수도,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다. 교육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의 네. 교육이죠. 그거보다 휴머노이드가 더 크다는 거죠. 네. 전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기보다 휴머노이드에 투자해라. 수도 그죠 물 우리 물 없이 못 사는데 네. 거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아진다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했어요. 네. 세 가지 기본 고려 사항이 있는데 보통 누구든지 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얼마 될까? 그렇죠. 내가 돈 얼마? 수익이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용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뭐. 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죠? 휴머노이드 안 하면 뭐 어떻게 되지? 뭐 네. 무슨 대가를 치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 놀라운 사실을 그죠? 인간형 로봇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 인간이 아이를 키우는데 30만 달러. 그죠? 30만 달러면 우리나라 또 4억 가까이 되는 4억 가까이. 이 제품은 대량 생산 시에 단위당 2만 달러 이하로 제조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휴머노이드 하면은 30만 달러가 뭐야? 2만 달러만 있으면은 뭐 15분의 1만 가지고도 인간의 노동성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애를 키워갖고는 18살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렇죠. 18년이 걸리는데 네. 이놈의 휴머노이드는 며칠간만 그죠? 몇 시간만에 그죠? 그 돈을 네. 금세 있고. 만드니까요 로봇 하나를 네. 만드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인간처럼 며칠, 몇 주, 몇 달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 하면은 그죠? 훈련 재훈련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 교육 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간보다 하루에 3배 이상 더 일을 한다. 인간은 보통 뭐 8시간 일을 한대 그죠? 네. 얘들은 24시간 일을 하니까. 그렇죠. 네. 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직장 지원 뭐 욕실, 음식, 뭐 편안한 온도의 소음, 공기질, 주차 공간 다 필요 없죠. 보험, 야, 육아, 연금 주식 네.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다 필요한데 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옷도 안 사줘도 되고 밥도 그렇죠. 안 먹여도 되고. 그렇죠. 뭐 화장실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들은 역할이나 책임을 바꾸는 데 따른 사회적인
그런 마찰이 없어요. 그죠? 걔들은 네. 요거 하다가 저거 하라 그래도 뭐 좋다 그러고 합니다. 근데 네. 한국 사람들은 또는 뭐 우리는 이거 하다가 저 일 하라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그죠? 네. 왜? 얼마나 요즘 사람 채용해서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또 다 가르쳐 놓으면 또 갑자기 또 그만둔다 그러고. 그렇죠. 어디로 네. 다른 데 가버려고. 그죠? 그리고 뭐 또 요즘 또 노동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죠.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저 대표님은 사람하고 같이 일한 지가 얼마나 삼성 같은 데 한 40년 됐습니다. 저도 그때 수많은 뭐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지 못하는 또 인간관계의 그 뜨거운 또 따뜻한 것도 있긴 있지만 이제 생산성으로만 본다 그러면 도저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지루함 사실은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죠? 지루함, 피로, 질병, 약물 이런데 절대로 로봇을 손상되지 않고 네.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끄떡 네. 없습니다. 네. 인간형 로봇에 대한 수익 투자는 얼마일까? 요거 뭐 수익 투자 아, 좋다. 일단은 제가 요 사진요 최근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네. 지금 우리 마인드봇입니다. 그죠? 네. 마인드봇에 그 비즈니스 플랜에 들어가 있는 놈을 내가 여기다 딱 갖다가 네. 이제 앞으로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저기다 이제 우리가 또 옷도 입히고 또 머리도 씌우고 그래서 최대한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 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자, 예, 요게 이제 도우미 로봇 그죠? 고령 그 어시스턴트 이런 거 하고 옷은 안 입혔네 여기도 그렇죠. 이건 네. 교사 로봇입니다. 네, 교사 로봇. 교사 로봇도 네. 멋지게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꽤 그죠 손도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네. 네, 네. 예. 잘 나왔습니다. 예, 여기 예.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사진들을 여기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냐면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미국은 초중등 교육에 1조 달러를 지출을 하고 네. 1조 달러면 1천조 원이죠. 그죠? 1,400조.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는 1,300조 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예. 그리고 대학교 고등교육 때 추가로 또 7천억 달러를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네. 직장 교육에 또 1천억 달러를 지출을 하고 네. 미국 노동력에 대한 1.8조 달러 연간 투자는 27.4조 달러 GDP를 네. 만드는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 그죠?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GDP의 40배가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돌아가고 네.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미국의 민간 노동 연구는 현재 약 1억 6,800만 명으로 추산 미국 인구 한 3억 얼마인데 그죠? 네, 3억 4천만 명. 3억 4천만 명 중에 네. 이제 노동 인구는 이렇게 되고 네. GDP는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근로자 한 명당 평균 9만 8천 달러를 국가의 GDP에 기여한다 이렇게 네. 얘기. 거기서 이제 우리 그 국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비근로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예, 노인들 예. 그걸 빼고 했을 때 근로자 한 명이 거의 한 10만 달러를 GDP에 기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0만 달러. 네, 거의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한으로 뭐 1억 예. 한 3천만 원. 그렇죠. 예. 1억 3천만 원 정도를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형 로봇은 또 어떻게 될까? 훨씬 더 그죠? 싸겠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너무 쉬우니까. 네. 그래서 몇 가지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연산을 해 봤더니 그죠? 뭐 좋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림을 슬라이드도 나오고 하는데 수명 그 휴머노이드 로봇가 안 달아가지고 없어지지. 네. 에 2만 달러로 만드니까 없어져봤자 2만 달러밖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출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인간은 그죠. 인간 노동 네. 노동자로 하려면 그 애 키워야죠. 18년 동안.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프잖아요. 그리고 의료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매개야죠. 네, 입혀야죠. 뭐.
엄청나다. 그래서 GDP 60% 늘려서 최대 44조 달러까지 늘릴 수 있고 뭐 아무튼 휴머노이드 로봇이 좋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아주 온갖 그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면 생산성이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다 대체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토니 세바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적어도 노동력은 거의 그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다는 GDP도 44조 달러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거죠. 뭐 지금 봐서는요. 그러니 인간을 왜 노동자로 쓰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점점 싸지면서 휴머노이드를 아무튼 우리가 노동 시킨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각각 5천 달러의 비용, 6년 수명, 인간의 두 배 생산성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3억 3,600만 대의 로봇이 노동력에 규모를 세 배로 또 늘릴 수가 있다. 네. 예, 굉장합니다. GDP가 240% 증가한다. 이대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치를 그죠 대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심지어 열대 로봇이 있다고 상상하면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저 일고 생산만 한다. 네. 계산기 입력을 넣어보면은 훨씬 더 많은 노동의 가치가 있겠죠. 지금 뭐 교수님이 빨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AI 넷에 들어가서 지금 발표하는 그 자료를 가서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토니 세바가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잘 대고 있고 그거는 뭐 누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틀림없이 저런 시대가 도래하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토니 세바가 예측한 게 안 다가온 게 없어요. 네. 그 2014년에 그죠 석유의 소멸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다가왔고 이미 축산업이 2030년이 되면 뭐 사라진다 이렇게 한 것도 지금 이미 배양육으로 또 정밀 발효육으로 확 넘어가고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왼쪽에 보면 AI 종합지 AI넷이라고 저희가 로고를 바꿨습니다. 또 이제 AI넷에 들어오시면 이 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앞으로 20년 동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는 것, 그죠? 그게 투자를 뭐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로봇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투자도 필요하다. 필요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1억 대 로봇은 매년 약 400 테라와트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는 오늘날 총 전기 비 소비량의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억 대를 만들어도 지금 현재 전기 소비량이 10%인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몇 대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100억 대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80억인데 그렇죠? 인간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기 소비량도 지금의 뭐 100배를 우리 1억 대를 지금 가정을 했는데 이제 100배를 우리가 가정할 때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인류의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가 의료, 교육,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 다양한 종류 빼낼 수 없는 로봇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참 그죠 안 한다고 하는 게 유혹적이다. 그치? 사람들이 우선은 정부가 안 하는 게 뭐 안 하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휴머노이드 그렇죠. 로봇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다른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것은 의료나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15년 동안 GDP 2배, 3배로 늘릴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없다니. 그래서 이제 행동하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 망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GDP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결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최대한 투자 투자하지 못하는 비용은 생산성 변형 웰빙을 가져올 수 있고 손실이 된다. 네. 문제 해결 능력도 이제 그죠 못한다. 그러므로 투자를 안 하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나중에. 네. 예. 게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보다 훨씬 뒤처진다. 그렇죠. 망한다. 일단 네. 비교적 번영을 향한 경쟁에서 패배자가 돼버리고요. 그죠? 네. 휴머노이드 투자 안 하면 국가가 패배자가 된다. 이거 네. 처음에 윗선에 계신 분들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기획재정부의 예산처 이런 거. 그죠? 사실 지금도 국가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걸 어떻게 그 만들어내고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어떤 기술을 접목시킬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두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 먼저 출발하고 또 한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또 기술이 앞서 있는 싱귤리티 넷하고 우리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물론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완벽한 제품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만들어놔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휴머노이드 시대가 이제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국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적절하게 투자를 못한다면은 2040년이 되면은 경쟁자보다 5분의 1밖에 안,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네. 합니다. 큰일 날 그죠.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2040년만 되어도 지금보다 한 25년 후가 되어도 네. 그 경쟁자의 그 GDP보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 네, 그때는 이제 G1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뭐 G5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인간형 로봇에 얼마나 투자할까? 많을수록 좋다. 이런 네. 이야기 결국은요. 배치에 올인해야 된다. 그죠? 올인해야 되고 지금 당장 시작해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 네. 몽땅 한 군데 지금 다 집어넣어야 된다. 하죠. 베스킷 네. 안에 전부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해라. 토니 세버가 점점 이 얘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요. 처음에 나왔을 지난보다 때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그죠. 그 1900년도에 처음으로 자동차 한 대가 오번가 미국의 뉴욕의 오번가에 지나갔는데 13년 만에 전부 자동차로 그죠. 마차 샥 없어지고 전부 자동차로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인간이 바로 그죠. 1900년도 한 대가 딱 나오듯이 네. 그리고 마차가 사라지듯이 인간의 노동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네.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막 휴머노이드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네.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아틀라스 요거 두 번째 꼭지인데요. 네. 팔굽혀 펴비를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나이 맞습니다. 이런 아이도 네. 아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새로운 전기 아틀라스가 작동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40주 동안 보았는데 로봇의 중견 기업이고 현대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죠. 네. 그래서 이족 보행 로봇을 보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이렇게 뭐 그죠? 맨날 며칠 하고 있을 수 있고 그죠? 1년 동안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로봇인데 네. 저기 에너지만 충전해 주면 네. 참 저러한 유소 기술이 뭐 팔굽혀 펴기가 무슨 생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로봇은 점점 이 자유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움직임이 사람과 거의 비슷해져야 되고 또 힘이 더 세져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각사에서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팔굽혀 펴기를 하면 또 다른 데서는 또 사과깎기 뭐 이런 예, 걸로 해서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기술이 보편적으로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놀랍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팔굽혀 펴기는 아틀라스였고 혁신적인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이 또 등장해서 네. 살아있는 물질과 합성 물질의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참 놀랍습니다. 참 예.
생명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봇이 무기물 아닙니까? 이게 유기물하고 합쳐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좀 그런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이 살아있는 물과 합성물질 해서 네. 과학자들도 놀랬다. 놀랐다.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2014년에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원들이 미세한 수영하는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너무 놀라웠는데 이제는 뭐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네. 최초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세상에 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인간이 지금 네. 이제 바이오 하이브리드 수영자가 나온 건 2년 후인데 하버드 연구자들이 지금 16mm 길이의 가오리를 네.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또 확장해서 살아있는 네.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해서 이 로봇은 살아있는 물질과 합성 물질로 결합을 하게 되어서 근육 세포를 액추에이터로 해서 근육이 움직이나 보죠. 그렇죠. 네. 뉴런을 모터로 컨트롤러, 그다음에 감각 세포를 촉각 센서로 사용해서 진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하고 똑같아지겠어요. 안드로이드 로봇이 그런 그죠? 건데. 그죠? 사람 닮아가네 네. 정말. 네. 예, 하이브리드 로봇은 수백 년 걸친 진화를 통해서 로봇의 자가치유, 이제 로봇이 막 자기가 끊겼으면 그죠 자기가 이렇게 막 메꿔가지고 자가치유, 뭐 더 큰 적응성, 뛰어난 센서, 분해 능력 뭐 이런 같은 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나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생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진화해서 인간과 생체 인간과 작용하면 이제 껴안게 되면 사람처럼 느낄 수 있고 아이고 끔찍하네. 네. 아무튼 그 여러분들 그 사이보그라고 아시죠? 이게 사람의 네, 몸에 이제 기계를 다는 건데 로봇과 같은 거. 네. 그거는 뭐 지금도 벌써 상당히 좀 보편화돼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로봇이 그 유기물하고 유기물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우리가 신경이 돌아다닌다든가 근육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로봇을 만드는 거죠. 이게 대단한 참 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육 조직과 신경근 접합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유기적인 방식으로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물 크기 로봇. 진짜 이제 사람이 누군지 그죠 사람인지 로봇인지 아유 정말 거기에다가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고 의식이 있는지 이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에 더 가까워지는 지점은 언제일까 그죠 곧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2030년 전에 올 것 같아요. 네. 초기 버전은 몇 가지 생물학적 부품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네. 비생명 시스템이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금속보다 더 많은 조직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또 다른 이제 연구는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가 신경 조직을 사용하여서 인공 사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거 BCI 그 일론 머스크가 네. 머리에 정수리에 그렇죠, 박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네. 꼼짝 못하는 사람이 인간 사지를 움직일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IQ를 그죠 300까지 높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게 네, 맞아요. 가능하다. 네. 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그 사고를 당해서 사지를 못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 칩을 넣어서 거기서 전기 자극을 줘서 이 사지를 움직이는 연구가 지금 일론 머스크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FDA에서 5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어요. 네. 예, 이미 쓸 수 있다. 내 칩을 넣을 수 있다. 내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동물에서 추출한 실제적이고 적은 가능한 근육을 사용하는 로봇이 로봇팔이 등장할 수도 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또 바이오 하이브리드 미래 뉴욕시의 그죠 NYU 크로스맨 의대입니다. NYU 의대의 생명유리학자 교수가 비용과 접근성이 미래형 하이브리드 사지와 장기
네. 핵심 윤리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네. 사지 그게 다 네. 장기까지 다 집어넣으면 정말 인간이지 뭐 그죠. 글쎄 말이에요. 아, 예. 네, 아무튼 이것은 핵심적인 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핵이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급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케플란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곳은 NYU에서 둘째 연구자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사지 또는 장기가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 네. 로봇 안에 들어가 있던 움직이는 장기가 실패하면은 네. 환자가 이 중 하나를 체내에 에서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네. 아무데도 가지 않는 다리 걷지 못하는 다리 그쵸. 뭐 이런 그죠 뭐 이것도 로봇도 문제가 있겠네. 병원으로 데려가야 그렇죠. 되겠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건은 뭐 바꾸거나 네. 부품을 바꾸면 되는데 이건 이제 사람하고 연결해놨으니까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 고장이 나면 그다음엔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리스크를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스크까지 연구를 다 해봤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신장 교체. 우리 인간은 신장 많이 교체하죠. 근육 교체. 뭐 이렇게 해서 바이오 네. 인공 장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네. 로봇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정신이 없어요. 이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공학이 이제 요즘에 당뇨병과 같고 비만 같은 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여기 이미 네. 얘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미래의 화려한 치료법 그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뭐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철학적으로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은 많은 과학자가 과학자와 사상가가 의심했던 것을 그죠?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 했던 게 진짜로 나오는 겁니다. 네. 아 이거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로봇에 타고난 촉각을 부여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촉각까지 꽤 네. 만져가지고 그죠? 네.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이 나오겠다. 독일입니다. 네. 독일의 연구진이 내부 힘 토크 센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합해서 로봇에 타고난 촉각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DLR이라는 팀이 개발한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로봇은 값비싼 합성 스킨이나 추가 외부 센서 없이도 인간의 터치를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주세요. 예. 아 이제 그 우리가 사람에게 터치하면 우리가 아 어떤 사람이 날 그 왼손의 어느 부분을 터치했고 온도가 따뜻하구나 차구나 이런 거 요기 다 사람의 그 피부에 센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로봇도 똑같이 이 모든 이걸 스킨으로 싸고 센서를 집어넣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손을 대더라면 여기 내가 여기 손을 죽이면 여기에 분명히 움직임이 있고 토크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도 토크가 발생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토크를 분석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누가 내 몸을 누르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센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낮추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또 기술입니다. 아, 예, 네. 그러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제한적인 본질적인 촉각은 아직 불가능했던 네. 물리적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고급 범주의 네. 기초가 될 것이다. 네, 아주 이렇게 중요한 예. 연구입니다. 중요한 연구네, 그죠. 로봇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서 이제 제조, 우주 탐사도 하고요, 의료도 있고 일상생활 같은 분야에서 아주 높은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인간 로봇 상호 작용, 그렇죠? Human and robot interface 같은 것이 이제 이들이 연구하는 연구 영역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DLR 팀은 SARA라는 시스템, Safe Autonomous Robotic Assistant. 이제 이런 그 도우미 그죠? 사라 같은 시스템도
관절과 베이스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힘, 네. 예, 토크 센서가 있는 로봇 8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을 네. 이미 했다. 터치 센서가 필요 없고 아까 그 토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아주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렇죠. 아주 놀라운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의 버섯을 키워서 내 역할을 합니다. 아이고 참. 이거는 이제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중에 코넬 대학에서 합니다. 코넬 네. 대학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는데 바로 버섯이다. 버섯을 키워가지고 그놈이 뇌 역할을 한다. 참. 예. 여러분들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예. 여러분들은 사람도 여러분들 전기 자극을 주면 이게 저절로 움직이죠. 저 뭐 뇌가 명령을 안 내도 움직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균이라는 것도 이 버섯균을 좀 썼는데 버섯균도 우리가 외부 자극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기 자극이거든요. 전기 자극을 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 패턴에 의거해서 로봇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는 왜 하냐면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브리드에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합칠 때 서로 간에 서로 그 행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물을 우리가 어떤 자극을 했을 때 무기물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이런 이제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코넬 보도자료가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은 균류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게 네. 해주는 지하연결실 균사를 문자 그대로 로봇 자체에 키워요. 그래서 네. 로봇에다가 버섯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로봇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로봇하고 연결시켰어. 로봇의 전자장치에 균사체를 배양함으로써 연결시켰어요. 놀라워요. 6위 로봇 연구원인 아난드 미슈라가 이제 전극을 균류에 꽂을 때 오염은 항상 큰 문제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넬 대학교 교수들은 깨끗한 균사체 배양물을 배양하여 그죠 맞춤형 촉발된 전기 신호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균도 건강한 균을 써야지 만약에 병든 균을 쓰잖아요. 그럼 병든 균 사람은 이렇게 힘차게 걸어가는데 병든 균들은 어떻습니까? 이루가 흐느적흐느적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자극을 줬을 때 기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 균이 정말 그 외부로부터 오염을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또 다른 필요한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죠. 네. 코넬 식물병리학과 부교수는 그 이름은 캐시 호진이 그죠. 로봇 공학자에게 깨끗한 균사체 배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맞춤형 인터페이스에서 자극된 전기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냈다. 깨끗해야 네. 효과적으로 가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언스 로보틱스 저널에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죠? 엄청난 연구들을 전부 거기다가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AI 종합지 AI넷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또 놀라운 기술을 여러 가지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